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9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준결승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 서진 유튜브님의 조합입니다. 브레이브 사탄 2A 그리고 드라이버로 익스텐드 플러스를 채용하셨어요. 적절한 카운터도 잘 날리는 편이고 스태미너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조합입니다. 자, 그 상대로는 허호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디아블로스 휠 익스텐드 플러스 조합입니다. 같은 익스텐드 플러스끼리의 배틀인데, 자, 두 베이 서로 얌전히 스태미너 전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드로우. 아, 중앙으로 진입하면서 오버 피니쉬. 중앙 싸움을 하러 서로 이제 중앙으로 모이는 와중에 다시 카운터로 오버 피니쉬. 자, 계속 하라는 스태미너전은 안 하고 카운터전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셋 다 카운터로 오버 피니쉬를 낸 레이지의 승리. 이것은 스태미너 타입인가 카운터 타입인가, 누가 말 좀 해주세요.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이거. 자, 레이지 디아블로스 결승전 진출합니다. 자, 이어지는 준결승 두 번째 경기, 하이드님의 조합입니다. 템페스트 루시퍼 2A 그리고 드라이버로 디스트로이드 C를 채용하셨어요. 스태미너 준수하고 카운터 능력도 준수하고 초반에 어택도 나쁘지 않은 조합이고요. 그 상대로는 킹킬님의 조합입니다. 레이지 파브닐 3A 너싱 드라이버를 채용하셨어요. 너싱 드라이버로 깜짝 어택이 정말 화려했죠? 자, 너싱 브레이크가 어디까지 통할지 한번 템페스트 루시퍼를 상대로 실험해보죠. 아, 짧게 질주하고 끝난 레이지 파브닐. 너싱 브레이크 용수철이 잠깐만 눌렸다가 도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템페스트 스핀 피니쉬. 자, 맹공. 아, 여기서 카운터 오버 피니쉬. 자, 가속력을 품고 중앙전을 치르는 템페스트 루시퍼와 레이지 파브닐. 자, 디스트로이드 시 자체가 연타력이 그렇게 위력적인 위력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스태미너 전으로, 아, 역시 템페스트 스핀 피니쉬.
질주하는 레이지 파브니, 하지만 템페스트에 막힙니다. 템페스트에 오버피니쉬. 자, 이번에는 너신 드라이버가 크게 활약을 못 보여줬어요. 좀 아쉽네요. 뭐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자, 템페스트 루시퍼 결승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9회 토너먼트에 준결승까지 모두 치러졌고요. 챔피언 챌린지에 도전할 하나의 베일을 뽑을 결승전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자, 저는 결승전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